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줄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별 그리고 업종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죠. 키움증권 신창한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쉬고 오셨죠? 쉬고 오신 만큼 더 값진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그 주식이 굉장히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그 주식 자체가 하루 일정을 보면요.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주가 시작해서 본격적인 콜은 어제 10시 정확히 그 10시 15분에 풋이 나왔습니다. 10시 15분에 본격적인 풋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풋장으로 하루 잠들 내내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콜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억 차트에서는 어제 계속 풋이었고요. 어제 아침 10시부터 잦은 풋이 나왔습니다. 잦은 풋이 나오고 본격적인 풋은 11시 15분에 계속 풋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가는 여러분들의 이처가 이제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표본 주가, 그러니까 핵심 주가가 2050포인트 있습니다. 어제 이미 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주식이 뭐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특히 2050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가면은 주가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65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2050포인트 넘어가면 2065포인트까지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반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주식을 저 투매에 동참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특히 바이오 주식이 제가 이제 뭐 혹평을 했는데, 혹평하니까 욕을, 바이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저를 욕을 많이 하는데, 예, 코스닥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10% 이상은 이번 주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지수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가가 그 글로벌 주가에 비해서 엄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포인트 처음 보셨죠? 그래서 예,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안 좋다는 그 상해지수가 시장 평균에, 글로벌 시장 평균에 12% 이상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천지수도 14% 정도 고평, 중국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보다 고평, 우리는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세적으로 지금 장 자체가 뭐 그 일단 음은 전환했습니다. 음은 전환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무너질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또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0일 이평을 굉장히 중시적인 지역인데 미국은 200일 이평을 굉장히 중요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일 이평과 60일 이평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하방 이탈하면 다시 튕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 다우나, 나스닥, S&P 다 똑같아요. 60일과 200일 이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200일 이평 아래로 가면 주가가 튕겨가지고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 아래쪽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거든요.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60일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갠들이 기다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60일 이평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주가가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적으로 보면 그 일봉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볼륨저 밴드가 좀 필요합니다. 볼륨저 밴드가 왜 필요하냐면 볼륨저 밴드가 거래량하고 이제 그 주식의 가장 문제 부분이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거래량 떼어놓는 사람이 제일 웃긴 사람입니다. 이제 이동평균과 볼륨저 밴드, 이동평균과 거래량을 그 합성해놓은 게 볼륨저 밴드거든요.
이 볼륨저 밴드 폭이 좁으면은 거래가 적고 볼륨저 폭이 넓으면 거래가 많은 겁니다. 거래가 많은 건데 이제 이게 이래 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지수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BWI입니다. BWI가 이 BWI가 안구도 이게 동행성 지표인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볼륨저 밴드 폭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폭을. 이게 폭이 질 적고 폭이 큽니다. 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폭이 클 때 항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이에요. 예, 보시면 이제 볼륨저 밴드 폭이 우리가 거래량이 많으면 변곡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볼륨저 밴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볼륨저 밴드를 띄워놓고 밑에 거래량 띄우는 선수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런 선수가 볼륨저 밴드 책을 만들었는데 엉터리입니다. 한 개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볼륨저 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의 BWI 지표를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변곡점이고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거래가 많다는 것은 주식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라, 적극적으로 사 개별 종목 종결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기만 하지만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히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게 떨어지는 경우와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래가 줄어들면 바닥이고 거래 없이 떨어지는 것은 거래가 많으면 바닥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는 더 투매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절대 주식을 매도하는 건 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이 여러분을 조금 혼란시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는 거지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투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곧 반등을 합니다. 저는 주식이 뭐 먼저 제가 설레발을 치는 건 모르지만 100포인트 정도 상승할 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니까 여러분 그 상세한 건 제가 6월 초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투매하지 마시고 이번에 100포인트 주장 자체가 N자입니다. N자이기 때문에 이 100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창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투매를 동참을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 100개 종목과 코스닥 상승 100개 종목. 어제 코스닥은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상한가가 5개가 나고요. 엄청난 상승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뭐 못 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못 사니까 문제가 생기지. 어제 이제 뭐 돈 먹을 거 없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때 누차 아마 여러분 뭐 11월부터 1월부터 개별 종목이다 떠들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누차 여러분 이야기지만 패턴장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패턴장인데 패턴장의 가장 기본이 20일과 60일에 신고가 종목으로 사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주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보시죠. 평균 가격이 여기 이제 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렇지 종목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상승 종목 코스피 평균 가격이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 평균 가격이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절대 저가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절대 저가주가 주식이 왜 삽니까? 실적이 나쁘니까 사죠. 그 실적 나쁜 주식 살 때는 여러분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분산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회원이 한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뭐 수익은 당연히 불확실하겠죠. 저는 근데 돈 먹는 분과 돈 안 먹는 분의 이제 극과 극 차이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옛말에 그 강 큰 사람이 널 장사 한다듯이
공격적인 분들은 돈을 어마하게 먹는데 그 사이 뭐 매너리즘에 빠진 뭐 눌림목 종목, 실적비 저평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600명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격하면 여러분 아시죠? 화랑도 정신, 임전모태 정신을 가지는 좋은 종목이다. 요즘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상가에서 센 종목 5개씩 찍어가지고 그 센 종목에 따라가서 손절매하고 센 종목은 계속 따라가는 그런 단순 마인드를 가져야지. 지금 실적비 저평가 종목이 신용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격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1억 차트는 풋인데 오늘 지금 풋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파생하시는 분들 풋과 콜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오늘 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는 공격적인 마인드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절대 단순하게 매매하십시오. 복잡하게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천의 신청원입니다. 100포인트 상승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쯤 맞춰서 저희 타이밍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매일같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